애써님, 오늘은 새벽에 작업을 해서 아침에 멸치 쌀국수를 불리면서 몇 가지 얘기를 할 건데, 이 작품은 드디어 제가 화천대유만 하다가 일단 주역에서 한네 가지 몇 좋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화천대유. 두 번째, 세 번째, 수화기재하고 지체한테. 근데 그 위에 못지않게 좋은 괴가 이제 천화동인이라는, 이 하늘과 불이 이제 태양을 밑에 나눠줬으니까. 이게 이제 천화동인 괴죠, 이게. 천화동인 1호가 되는 건데.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지구의 생명의 어머니가 어머니 또는 아버지가 태양이라면 태양의 엄마 아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태양을 만든 건 그럼 도대체 뭐냐? 그런 생각으로 이 천화동인을 한번 그려봤어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세계 평화가 올때 이런 얘기가 있었죠. 핵무기, 즉 핵무기가 오히려 전쟁 억제력이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왜? 내가 공격하면 나도 죽으니까. 근데 그러니까 이 지구를 뭐 7번 정도 멸망시킬 수 있는 핵무기가 지구상에 이제 지금 깔려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뭐그 지도자가 사이코가 아니면은 핵 버튼을 누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조금 마찬가지로 그 핵무기가 오히려 평화를 가져왔듯이, 암호화폐, 그다음에 NFT 쪽에서의 핵무기는 양자 컴퓨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무슨 얘기냐면 중국에서도 나오고, 성능 좋은 게 나오고, 일본, 유럽에서도 나오고, 미국에서도 나오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나오고, 양자 컴퓨터가 보편화되는 거죠. 마치 핵무기가 보편화되는 거하고 같아요. 그렇게 되면 서로서로가 공격을 못 하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양자 컴퓨터가 나오게 되면은 서로서로 해킹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양자 컴퓨터가 나오느냐, 이거 굉장히 무서운 일인 거죠. 그건 핵무기 개발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기사를 보면 양자 컴퓨터가 일반화되면은 두 가지 기사가 오늘 아침에 뜨는데, 김건희 숨을 때가 아니다 하고, 양자 컴퓨터 일반화되면 암호화폐 무력화될 수 있어. 위에는 김건희 숨을 때가 아니다. 이게 뭐냐면 블록체인이라는 것을 끊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한 세력이 먼저 양자 컴퓨터를 상용화시켜 버리는. 그러니까 마치 핵무기처럼 동시에 양자 컴퓨터가 개발이 되면서 서로 서로를 견제할 수 있는 게 맞고, 아마 그렇게 갈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나의 그 암호화된 자산이 NFT가 됐든 뭐가 됐든 중국에서도 보증을 해주고, 미국에서도 보증을 해주고, 한국에서도 보증을 해주는 거예요. 뭐가? 양자 컴퓨터가. 그런 식으로 가야만이 진짜 블록체인이다라는 개념인 것이죠. 그런데 그 전에는 문제가 뭐냐? 여기 보면은 NFT 투자하지 말라는 기사가 어제 떴는데, 이 기사를 쓴 사람이, 보세요. 메타버스, NFT, 디파이에 투자해서는 안 되는 이유. 이 기사를 쓴 사람이 신근영 한국 블록체인 스타트업 협회 명예회장이에요. 그러니까 블록체인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딱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NFT라는 것은 지금 손에 좀 물감이 좀 묻었는데, NFT라는 것이 그 그림이 암호화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단지 뭔가 코드화되어 있을 뿐이고, 즉이 그림 전체를 암호화해서 블록체인화하는 기술이 아직 없는 거예요. 그만큼의 그 용량을 담을 만한 기술이 없는 거예요, 지구상에. 그래서
엄청나게 돈을 들여서, 그러니까 환경 파괴 얘기가 나오는 건데, 전기를 써가면서 서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래식 무기로 핵무기의 성능을 내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서버가 망가지면 또는 해킹당하면 NFT는 제로가 되는 것이죠. 제로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아직은 이게 완전히 디지털화돼서 블록체인화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그림이. 그거는 양자 컴퓨터 정도가 나와줘야만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이 기사는 쭉 한번 읽어보시고, 최근에 나온 NFT하고 암호화폐 관련돼서 최근에 그 양자 컴퓨터가 나온다. 그 이후에나 뭐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전부터 오래전부터 했죠, 저는. 전문가들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러니까 단기 투자 수익을 노리고 들어가서 돈을 벌고 나오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알고는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위험하다는 걸 알고는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역시 지금 상황에서는 안정적인 부동산. 제가 전에 그랬잖아요. 이 코로나 시대가 온다라는 것은 전쟁이랑 비슷한 건데, 3차 세계 대전이 기후 변화하고 전염병 외전쟁인데, 이런 시국에 안정적인 투자라는 것은 세 가지: 땅, 금, 땅, 그림이에요. 금, 땅, 그림. 그거 세 가지. 그런데 이제 금은 수익률이 거의 없고, 두 배, 세 배, 네 배, 열배 이렇게 가진 않으니까. 부동산은 금보단 좀 낫겠지만 또 이제 리스크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림은 리스크가 더 크죠. 누구의 그림이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부자들은 더 비싼 그림을 돈을 주고 사죠. 더 그게 더 안정적이니까. 수익도 금이나 땅보다 훨씬 낫고. 그런데 이제 그럼 고리들 그림의 투자 가치는 과연 이 기후변화와 전염병과의 3차 세계대전 중에 어느 정도일 것이냐는 이제 개개인의 안목에 달려있다. 개개인의 판단할 일이죠. 엊그제 한 컬렉터가 와서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식사를 하면서. 옵션이나 뭐 K옵션이나 이런 데서 고 작가님 그림이 거래된 적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똑같은 질문인데, 제가 고릴라TV에서 계속 했던 얘기. 내 그림이 이미 거기 나갔다면 내 그림을 당신이 살 기회가 없다고요. 너무 비싸서. 아직 안 나갔으니까 살수 있다라는 그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 그 사람한테 직접 그 얘기를 못했죠. 됐죠. 기분 나쁠까 봐 못했는데. 이미 나갔다면 살 기회가 없어지는 거죠. 이거는 이제 금색만 가지고 이렇게 이제 밑 작업을 해봤어요. 이렇게 밑 작업을 무더탈씨 수정해야 된다. 안 말랐거든요. 안 말랐는데 어디 뒀지? 여기 묻었네. 여기. 찾아야지, 수리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아재 개그, 이 그림이 금으로만 완성을 할 건데, 그러니까 금색이 지금 아크릴 물감 중에서 나오는 게한세 가지 색깔이, 그러니까 페일 골드, 골드, 그다음에 옐로우 골드, 이렇게 한세 가지 정도 색깔이 있는데, 금으로만 한번 그림을 그려볼 생각인데, 이 진한 회색, 이 검정하고 이 황금이 금색이 또 만나면은 금색이 더 예쁘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아직 골드만 싹 써라고요. 골드만 싹 썼다 해가지고 이제 그리면서 이제 혼자서 아재 개그 하면서 웃는 거예요. 골드만 싹써 하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수리해야 돼서 이거 빨리.